리그 프리스타일 라이더 정영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킹은 다 아시다시피 모스의 대표 플래그십 보드로서 거기에 파생된 보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간 와이드 버전인 카발레로 FX 그리고 토토 시리즈, 작년에 제가 타던 로크 등이 있습니다. 킹에 적합하신 라이더로서는 파우더, 모글, 가빙, 파크 물론 데크 한 장을 고르라면 킹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킹은 작년 킹에 비해서 좀 외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킹이 예전에 비해서 약간 영롱한 스타일의 유광 타입의 탑시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무광 탑시트로 있습니다. 혹자들은 스티커가 잘 안 붙을 것 같은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붙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재가 변경이 많이 됐는데요. 기존의 킹에서 약간은 자동차로 따지면 그 매뉴얼 스틱 느낌의 조작성이 있었는데 손 쉬워졌다는, 조작성이 더 그만큼 더 편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작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작성 그리고 운동성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보드 자체를 그 토션 먹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어려웠는데 그 부분 또한 혹시 손 쉬워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드의 주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발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움직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전은 약간 힘을 섬세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보다 쉽게 힘을 분산해서 쓰기가 편한 보드입니다. 얇은 허리로 인해서 숏턴 시 굉장히 경쾌한 리듬을 가져갈 수 있고 또 테일 또한 셋백 2cm 정도 빠져 있어가지고 턴의 마무리 또한 시크하게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경쾌하게 빠져나갑니다. 제가 작년에 탔던 로크나 그리고 킹에 비해서 많이 비교를 할 건데 교집합되는 그 중복되는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 중에 하나는 로크가 약간 자유분방하고 움직임이 좋고 선회력이 좋아서 턴의 엔트리가 쉬워서 약간 타기 아주 편하고 그리고 모든 지형에 올터레인에 강한 그런 느낌의 보드였는데 이 킹, 새로 나온 킹 또한 풀체인지된 버전으로서 약간의 비슷한 느낌이 많이 중복됩니다. 일례로 파우더나 아이스, 슬러시 모든 지형에 다양한 환경에서 편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는 보드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로크가 턴의 엔트리도 쉽게 들어가고 빠지는 것도 쉬워서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아이스란 것을 통과할 때 약간의 좀 떨림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훨씬 더 그런 떨림들을 댐퍼로서 많이 잡았고 그리고 해머헤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턴에 빠져나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해머헤드의 인기가 약간 줄어들면서 해머헤드 무겁고 좀 운동성이 떨어지는 해머헤드보다는 경쾌하고 데크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드린 킹. 여튼 171판 올림픽이 열리는 시즌인데 올 시즌도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스라이더 정영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